200석 규모의 작은 공연장. 이곳에선 1년 365일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 열린다. 이곳엔 연극에 푹 빠진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에 매료되고 무대와 공연을 사랑하는 무대감독 김경섭 씨가 있다. 무대는 작지만 공연의 열기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뜨거운 공연장. 아, 바로 애기똥굴도 공연이 있어가지고 공연 또 바로 또 준비해야 돼서. 새해 첫날 아침부터 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는 김경섭 씨. 능숙하게 벽체 세트를 분해하더니 천장 조명을 피해 무대 한켠으로 나른다. 무대를 옮기시는데 세 분밖에 안 계시네요. 어떻게 되세요? 아, 이게 저는 여기 아틀 대표입니다. 그럼 이분은 누구세요? 아, 이분은 우리 배우인데요. 네? 배우인데 이제 지금 일찍 와서 이렇게 무대 오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요? 아, 우리 그 아틀의 무대 감독이고요. 무대 감독 겸 뭐 배우 겸 뭐 스텝 다 합니다. 네. 공연 시간이 임박하자 김경섭 씨의 발걸음이 바빠진다. 아, 조명 미리 켜놔야겠네. 객석 맨 뒤에 자리한 주조정실에서는 공연 무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며 조명과 음향을 담당하는 콘솔이 하나씩 배치돼 있다. 여기가 음향 콘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시면 조명 콘솔이고요. 저희 공연할 때마다 저희가 항상 여기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어두운 조정실 안에서 조명과 음향을 함께 조율하기 위해 플라스틱 자위에 공연별 세팅 값을 체크해 두었다. 이 공연은 아까 전에 저기 저희 내려놨었던 그 첫 번째 인형이고. 예. 현재 이곳에선 세 개의 각기 다른 연극을 선보이고 있다. 첫 공연은 손인형극으로 연기자들이 인형 세트 아래와 흑막 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트를 설치해 두었다. 아침부터 사무실로 공연 시간을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오는 이유는 뭘까? 애기똥 그러니까 산타 펀펀 공연도 하고 특별한 손님 공연을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공연 세 번 하는 거니까 배우가 되게 많이 힘들죠. 네. 1년 넘게 몸담아온 공연장이라 조정실 기기는 물론 천장의 조명도 훤히 꿰고 있다. 매 공연마다 극의 분위기에 맞게 변화도 주며 무대를 세팅한다. 아침에 일찍 와서 또 셋업 해주고 또 공연 끝나고 철수하고 또 애기똥불 셋업하고 공연 끝나면 또 철수하고 그 다음 또 애기 또 특별한 손님 셋업하고 공연 끝나면 또 철수하고 이게 하루에 네 번. 하루에 무대를 네 번이나 바꾸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공연장을 직접 설계하고 선수 제작했기 때문이다. 또 제가 다 그렸어요. 다 그려서 설계 다 하고 객석이랑.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뒤에서 딱 쳐다봤는데 앞에 사람 때문에 안 보이면 짜증나거든요. 설계를 처음에 할 때 계단 높이하고 의자 높이하고 이거를 다 하나하나씩 맞춰서 해가지고 아이들끼리 딱 왔을 때도 서로 눈높이가 딱 맞아서 앉으면 그냥 무대가 전체 다 보이고요. 성인들이 앉아도 그 사람 앞사람 머리 위로 그 눈높이를 맞췄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좁은 복도에도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 각종 연극 소품과 세트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다. 완전 수동이라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죠. 다른 여러 팀들 짐을 넣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경첩을 달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경첩을 달면 이게 문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팀들 거를 넣을 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예 빼서 놓고 다 한꺼번에. 문도 세 개를 걸어놔서. 여기는 저만의 공간이라서 여기 뭐 인형들도 있고요. 이게 그 전에 했었던 공연. 어저께의 마지막으로 끝났던 공연 인형들이고요. 이 공연 중에 나왔던 인형.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공연의 마스코트. 안쪽에는 제가 객석 밑에 마련된 이 창고에는 평소 무대 관리에 필요한 조명과 공구가 비치돼 있다. 이게 저희 분장실입니다. 그가 자랑하는 또 다른 공간은 분장실. 여기 처음에 여기 설계를 할 때부터 이제 탈의실 양쪽으로 하나씩 뒀어요. 성인극 탈의실, 아동극 탈의실 해갖고 제가 성격이 좀 이래서 무대 공간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다. 쓰레기 정리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이 공연장엔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때라 그러죠? 그게 사실... 공연장을 관리하고 가꾸는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것이다. 11시 다 돼서? 나도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갈아입으세요. 37분? 아니, 옷을 왜 갈아입으세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지금 저기 애기똥풀 세트에 네. 제가 공연을 합니다. 제가 엿장수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따가 또 한번. 저희 보통 1인 가역 하시는 분들은 배우를 다 합니다. 첫 공연의 무대는 가림막과 검은 천으로 꾸민 공간 안에 산과 초가집이 있는 마을 배경이 전부다. 이런 무대 세트를 제작한 과정이 궁금했다. 손인 연극에 적합하도록 초가집 세트 앞을 다닐 수 있는 길을 내고 성인 연기자가 앉아서 공연할 수 있는 높이를 개선해 앞쪽에 가림막을 세운 것이다. 인연극에서 어린이를 맞이하는 역할을 맡은 경섭 씨가 서둘러 옷을 갈아입는다. 무대 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검은 옷과 두건은 필수.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무릎 보호대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하는 공연이라 아예 이렇게 숙여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안 차고도 해봤었는데 안 차고 했다가 무릎이 시리더라고요. 꼬마 관객들을 맞이하는 설레는 순간. 일부러 문 앞부터 동행하며 얼굴을 미리 익혀둔다. 어두운 공연장에서도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콧물 나는구나. 그걸 이렇게 흥 하면 이렇게 퐁 나가는데. 오, 우리 치아 되게 고르다, 우리 친구는. 흥 하면 이렇게 퐁 나가. 이제 아이들한테 진짜 좋은 공연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 제일 크죠. 이제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애들도 많지만 이제 그런 애들 중에서도 공연 보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울고 가는 친구들을 보면 보람되죠. 공연을 하는 이유, 그리고 이 극장을 관리하는 이유, 그런 거에. 그가 무대 앞에서 극에 대한 소개를 구수하게 풀어낸다. 일극 이끄르신 분의 그런 통보이고. 이 인연극은 어느 시골 마을에 엿장수가 나타나면서 소년 하늘이가 겪게 되는 모험을 다룬다. 잃어버린 엄마의 책을 찾아다니다 부모님의 소중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다. 연기자의 손끝에서 살아난 인형들은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한 시간 내내 무대 뒤에서 앉은 채로 연기하다 보면 지칠 만도 할 텐데 김경석 씨는 극에 푹 빠져 있다. 자신의 인형이 퇴장한 지 10초 사이 남짓. 다른 인형으로 재빨리 바꾸어 무대에 등장할 준비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엄마에게 돌아온 하늘이를 보며 극을 보던 관객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자,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인연극을 통해 받은 감동이 그에게도 전해진다. 저희도 공연할 때마다 앞에서 이렇게 눈물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저희들도 다 이 안에서 울면서 공연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많이 전달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마음 가득 부모님의 사랑을 느낀 관객들의 진심 어린 박수가 그의 눈시울을 적신다. 첫 공연이 끝나고 잠시 한숨을 돌리며 사무실에서 늦은 식사를 하는 찰나. 급히 공연장 밖으로 나가는 김경섭 씨.
그가 맞이하러 간 사람은 바로 오후 2시의 공연팀. 안녕하세요. 외부극단에서 진행하는 아동극으로 제작된 세트를 내리는데 그 양이 만만치 않다. 이제 지금 머리가 이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트들을 다 어디다 놓을까. 지금 조금씩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공연팀을 도와 세트를 함께 나른다. 외부극단의 무대 설치를 지원하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공연에 맞춰 조명을 세팅하는 등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은 상황. 안내려도 되나요? 네, 딱 맞습니다. 연출자의 요구에 맞춰 기본 조명 설치가 끝나고 리허설을 진행하며 조명 동선을 맞춘다. 여기에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에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자리가 없네. 그런데 연출가가 의도했던 위치와는 조명이 달라 의견 조율이 불가피하다. 춤출 때도 춤출 때마다 좀 신나게 색깔 넣어주고 무지개 색깔 넣어주고. 저희도 해드리고 싶지만 완벽하게 안 될 때 조명이 많이 모자른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이외에는 좀 괜찮은데 그래도 오늘 같은 팀은 서로 이해를 되게 잘해 주시는 팀들이라. 머리 조심하세요. 네. 최대한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섭 씨가 공연팀에게 소품 창고를 개방했다. 이게 빛에 비쳐요. 빛이 좀 반짝반짝. 이게 좀 그러면 빛 반사가 돼요. 네, 반사가 돼요, 얘는. 그러면 안 돼요. 네. 근데 많이 반사되진 않는데. 그 느낌이 반짝반짝한 이게 느낌이 좀 있어요. 공급스러운 느낌은 많이 나요. 바깥으로 한번 빼볼까요? 이동이 불가능한 인형극 무대를 가리기 위해 극단에서 필요한 대형 흑막천을 선뜻 내어주는 경섭 씨. 네, 이거 펼쳐놔. 펼쳐서 양쪽에서 한 사람씩 잡고 있어봐. 그거 괜찮겠다. 괜찮네, 이쁘네. 많이 반사 안 되네. 그걸로 달자, 그걸로. 이걸로. 공연팀 또한 무대 설치에 박차를 가한다. 무대 감독으로서 경섭 씨는 공간을 고민하고 연극 세트를 돋보이도록 조명도 오래도록 매만졌다. 오후 2시 공연을 1시간 앞두고 연출 의도와 맞게 연극의 무대가 세팅됐다. 등장하는 배우들이 본인의 캐릭터에 맞게 직접 분장을 하고 의상을 챙기며 공연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다. 분장도 직접 하시네요. 네. 직접 해야죠. 새해 또 첫날이라 더 감회가 새롭고요.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더 긴장도 되고 그래요. 배 아파요. 긴장돼서. 이 무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미술관의 그림을 안정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가림막만 놔두시고 나머지 것만 네. 지금 일단. 네, 네. 수평은 잘 맞는지, 조명의 위치는 정확한지, 세트는 완벽하게 설치가 됐는지를 점검한다. 최종적으로 배우들의 동선까지 체크하면 공연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린다. 무대 조정실은 기획팀장 원영 씨가 감독을 대신해 든든한 지원자로 나섰다. 제가 1인 다역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연 진행 안 하면 기획은 필요가 없습니다.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은 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기가 어딜까요? 살아있는 미술관? 공중에 매단 그림의 경우 흔들리기 때문에 스태프들이 직접 그림을 붙잡는 수고를 마다하는다. 오랜 시간 맞춰 세팅한 조명이 배우들과 잘 조화를 이루자 경섭 씨도 내심 안심을 하는 눈치다. 어느새 공연이 끝나고 공연 관람의 추억을 연극의 캐릭터들과 함께 나누며 관객들이 빠져나온다.
이때 가장 먼저 관객을 배웅한 사람도 김경섭 씨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스피커 먼저 끄고 음향 콘솔 꺼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삐 소리 나. 공연 도중 조명과 음악 소리, 세트의 움직임을 기억하고 있다가 잘못된 부분은 즉시 의견을 통해 조율한다. 안에서도 들리기도 들려야 되지만 소리가 좀 커야 이게 들리는 느낌이 더 좋은데 소리가 작아버리면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게 다운이 되니까 저도 욕심인 것 같아요. 극장을 더 이쁘게 좀 깨끗하게 좀 다른 사람들 편하게 쓰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공연이 끝났지만 피곤한 기색도 없이 가림막을 손보는 경섭 씨. 늦은 점심을 빵으로 대신한다. 공연 일을 시작하면서 제때 식사하는 일은 포기한 지 오래다. 그러나 연극을 하며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 저희 청첩장이에요. 아, 언제 했어? 저희 1월 15일 날 공연합니다. 공연합니다? 아, 공연이래. 결혼합니다. 설마 이 극장에서 하시는 거 아니죠? 이 극장에서는 안 하는데 너무 잘 나왔죠? 이분이 저분이세요. 여기 저희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15일이 막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1시에 결혼하고 이제 준비 끝내고 여기에 와서 저녁 7시 공연합니다. 아, 이것도 평생의 추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공연하는 사람으로서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결혼하는 날 공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 너네 뭐 하는 거냐 이럴 수 있겠는데 되게 느낌 좋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부지런하고 불평불만 없이 알아서 스스로 자기 할 일 하는 사람 굉장히 치밀하고 조금 제가 좀 피곤할 때가 있어요. 자꾸 일을 만들어서 제가 좀 많이 그런데 굉장히 성실하고 또 저한테는 굉장히 보물과 같은 참 마음이 아파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찾아서 하고 열심히 하는 감독? 이렇게 아는 체 하는 감독이 아니라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감독?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셨구나. 아,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오후 4시 공연을 위한 무대 점검이 다시 시작된다. 공연 도중 미흡했던 부분을 맞춰보기 위해 다시 부분 세트를 세워놓고 좀 더 안정적으로 무대를 설치할 방법을 궁리한다. 그리고 극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 아이디어도 함께 나눈다. 마지막으로 무대를 깨끗하게 쓸고 정리함으로 세 번째 공연을 준비한다. 오후 4시 공연 30분 전. 세 번째 공연 특별한 손님이 모든 준비를 끝냈다. 매 공연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준 무대 감독 김경섭 씨. 이번 무대에서 맡은 역할은 배우다. 7시에 또 있습니다. 오늘 두 번, 성인극 두 번. 저 아침부터 따라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참 고생이 많아요, 이 친구가. 연극 특별한 손님은 욕심 많은 고두쇠 할머니에게 어느 날 낯선 손님들이 방문하며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았다. 오늘 오전쯤으로 방 빼라. 사장님. 무대 뒤에서 늘 진지했던 경섭 씨의 재기발랄한 모습도 인상 깊다. 유명한 고두쇠 금빵 맞나요? 고두쇠 금빵이요. 고두쇠.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요? 저 겁나게 날아서. 어, 날개 예뻐. 나가세요. 아, 네. 누구나 꿈꾸는 따뜻한 이야기. 가슴 찡한 감동을 선사하며 공연은 막을 내린다.
분장실로 들어온 경섭 씨는 공연 중 무대 장치의 이상을 발견하고 동료 배우와 의견을 나눈다. 수고하셨습니다. 앵콜. 앵콜. 앵콜 뭐야? 다 나와, 다 나와. 가림막, 가림막은 앞에다 빼놓으면 알아서 이쪽으로 가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마음과 정을 나누는 무대. 그곳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얻고 꿈을 키운다. 하나, 둘, 셋. 공연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지막 공연의 무대를 철수하느라 스태프들이 분주하다. 끝나는데도 바쁘시네요. 네, 이제 이것도 철수해야 다음 주에 또 들어오는 공연 팀들을 공연할 수 있게 미리 정리를 해줘야 돼서. 끝나도 끝이 안 내요. 네, 아침부터. 하루 공연만 4번. 형식과 성격이 다른 공연을 시간에 맞춰 선보이며 1인 다역을 소화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여기 이 무대다. 저도 열정으로 뛰어들었으니까 그냥 공연하고 싶다. 그냥 이 무대를 지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장 컸으니까. 공연을 하고 무대를 지켜가며 자신의 꿈을 펼치는 김경섭 무대감독. 마음에 떠도는 흠을 모아 한 소절. 그에게 무대는 이상을 실현하는 소통의 공간이다. 관객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무대 이상의 의미가 항상 함께하길 기대해본다.